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2014년 갑진년에 네. 칼을 댈 수 있는 띠와 생일달인데요. 네. 어떤 분들이 칼을 댈 수 있는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진년의 해가 상당히 강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청룡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너무 이렇게 교차 지점이 좀 잔잔한 게 아니라 뭐 너무 원색에도 가깝지만 그 힘이 위력이 세게 가지고 나타나는 또 띠기 때문에 용이기 때문에 또 청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해에는 나 자신을 좀 보호하고 나 자신을 좀 자중시키고 절제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돌아서라도 하지 말든지 돌아서 가든지 그리고 그 달이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읽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해에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조언을 듣고 잘 따라서 아무튼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에는 항상 절제와 그런 자중을 하고 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팩트가 임팩이 있고 그리고 또 힘이 너무 가해질 때는 한꺼번에 막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 알고 좀 예방을 하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나이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는 21살 2004년생 원숭이띠입니다. 나가는 삼체죠.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이런 뭐 방학 기간에 아니면 꽃피는 춘삼월 여행을 많이 가는 또 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수의 위험이 도사린다 그래요. 여럿이 움직이고 어떠한 그룹으로 형성된 혼자만이 아닌 되게 대규모 아니면 뭐 네다섯 명 이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떠한 그 구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수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삼재까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굳이 거기를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날짜를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항상 좀 물어보고 가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지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세가 되는 91년생입니다. 자, 양띠예요. 내 몸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별 탈이 없어도 내 몸을 이번 해에는 좀 면밀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달일 테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있어서 적당히 일을 하고 워커홀릭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피해라고 되고 있어요. 크게 될 수술을 피하는 해에 달에 상반기에서 이럴 때부터 4월 달까지는 내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어도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증폭이 돼서 칼의 깊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액땜을 하고 가는 시술 정도라면 그 정도의 시술이 결국은 내가 큰 화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다스려서 가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올해에는 좀 내가 좀 많은 일의 양으로서 좀 지치고 좀 그런 과로로 좀 몸이 현저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내 자신을 좀 보호하고 나를 좀 다스리고 가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좀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세가 되는 70년생이고요. 경술생 개띠분들인데 자, 작은 칼도 허용을 할 테니 어떤 피부 미용으로라도 시술로 해서 땜을 하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음력 6월 달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들 중에 자, 예, 솔직히 생일달로 따지면은 음력 4월, 9월, 7월 생분들은 결국은 내가 몸에 결국 칼을 댔어야만 하는 칼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생일달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내가 비껴 생각지도 못하게 비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있어서는 내 운을 좀 점검받고 그리고 내가 운이 좋진 않을 때는 함부로 이동을 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이동을 막 하면 되진 않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땐 하더라도 내가 가는 곳이 나하고 맞는지를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하늘과 땅 차이를 오고 가는 그 운을 가지고 있는 건 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90%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 59세가 되는 66년생이고요. 병호생분들 말띠입니다. 자, 올해는 이분들이 현저하게 내가 체력이 다운되고 고갈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그리고 힘들고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고 거기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는 좀 내려놔야 될 건 어떤 일이든 뭐든 뭔가를 좀 나한테 있어서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달 그리고 나를 좀 체크를 하고 돌봐야 되는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만큼 이 부분이 자꾸 안 지켜지면 이 갑진년에 좀 좋지 않은 어떤 우환이 생겨서 내가 몸에 칼을 대서 그런 질병으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좀 현저히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체력이 안 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명시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세가 되는 54년생 똑같은 말띠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그리 칼이 결국은 나한테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자 이분들이 뭐 현재 2-3년 전에 4-5년을 봤을 때는 한 번은 한 번 이상이어도 좋아요. 그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한번 수술을 했다든지 몸에 칼을 대든지 했을 테지만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칼자국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1세와 72세가 되는 내년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 뭔지 뭐 상가집이나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뭐 납골당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간다 부득이 정말 가야 되는 상황에 겹쳤다라고 할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정말 진짜 직계가족 아니고서야 직계가족이 아닌 분들의 어떤 그런 부고를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때는 좀 사양을 하서라도 내 가족을 좀 지킬 그런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8세가 되는 정해생 돼지띠 47년생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집에서도 코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집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딘가 부러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한테 금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경조사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쁜 경사가 나는 집에도 함부로 가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한테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드셨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살이 결국 갑진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마찰이 되어서 충동적인 행위를 하고 이게 증폭이 돼서 나타날 땐 이 거기에 전해져 오는 살을 이분들이 맞게 됐을 때는 면역력도 약하고 또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았을 때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진짜 이게 증폭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분들을 좀 조심시키고 방어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니까요. 전 그 점을 좀 잘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신중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는 건 본인 자신이고 본인 자신이 아닌 옆에 있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잘 헤아리셔서 2024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건강한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